이차함수에서 함수값이 같다라는 말은 얘가 어디든 간에 대칭축 기준으로 볼때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을 때 함수값이 같다. 마이너스 3이랑 5랑 함수값이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럼 대칭축은 여기에 대한 중점이니까 더해서 1을 나누면 1이 되고,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. 그러면 fx는 1에서 알파가 1입니다. 알파는 1이 되고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가져요. 이걸 이차함수식으로 표현해보면 최고차항 계수 1이고 x좌표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가져요라는 개념은 이렇게 식이 표현이 됩니다. 전개하면 x제곱에 2x에 플러스 1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3. 비교해보면 a는 마이너스 2, b는 마이너스 3.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파 더하기 ab는, 알파는 1, 둘을 곱하면 6, 그래서 7.